있겠네요. 누군가 만나면. 왜 갑자기 아니,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아니 앞으로,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면 더 예뻐지겠다고요. 사랑한다고 다 예뻐지진 않습니다. 사랑하고 있고요. 예.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. 아 그러네요. 예, 예. 예. 그럴 수 있겠네요. 예. 강의도 하신다고. 아 그거는요.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두 번 정도 마케팅 수업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예. 그 사진이 이제 대만 쪽에 잘못 넘어간 거예요. 아, 한국에 있는 여교수 사진이다라고 잘못 넘어가서 이게 진짜 여교수인지 아닌지 그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거든요. 뭐 미모의 여교수 이렇게 돼서. 예. 이런 여교수가 실제로 있을 수가 있나. 은근슬슬 들어오셨다. 역대 가장 빠른 지자라고. 배우가 맞습니다.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. 이 영화가 500만이 지금 돌파했다고 합니다. 500만. 올해 최고의 흥행 대박 영화 아닙니까? 최고의 대박 영화입니다. 쌀이의 죄인공 강성아. 아 성아 씨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. 네. 예능 첫 그러면 네.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첫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어떡해. 처음 나왔는데요. 네, 너무 잘 앉아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, 잘 부탁드리고요. 예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니, 오늘 이승기 씨가 설아 씨 기분을 건드려서 안 돼요. 왜요? 금방 또 인사할 때 봤죠? 이게 예. 주먹 들면서. 영화 보면요. 이 각도가 써본 선수예요. 이건 배워서 나온 각도가 아니잖아요. 연기가 아닙니다. 사고난 거에 자기 거에 자기 거. 자기 거. 자기예요. 그런 얘기 많이 듣죠? 네, 많이 들었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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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나오셨는데 어때요? 너무 긴장되고 저 연예인분들 실제로 보는 거 거의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떨려요. 어떤 분 모드가 제일 떨려요? 저 시크릿 여사. 왜 여기 뭐 이승기 오빠도 있고 다 정말 장재현 스타분들이 많은데 왜 현수 씨 몸이 제일 떨려요? 아 승기 씨 전에 그 모 샘물 광고에서 한번 뵀었고요. 샘물? 네. 물? 강원도 샘물 광고에서 잠깐 뵀었고요. 아 그때 스트레칭 하던. 네. 스트레칭. 그분이 강소라 씨였어요? 네. 1초 나왔던. 그래요? 아니 그 현장에서 다른 네. 동료 배우분들에게 배려하고 자기만 자기 위주로 예? 저요? 예. 저 제 것만 해요. 제 것만 해요. 기억나는 것 같아요. 설아 씨는 좀 이렇게 재미나신 분이세요? 저 이제 좀 긴장 풀리고 그러면 막 이상한 드립들이 막 나옵니다. 이상한 드립? 이상한 드립? 애드립. 안 되겠는데요?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? 재미나요? 일단 긴장이 풀리면? 네, 풀리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오늘 이 스튜디오에 수많은 게스트가 나오셨지만 그렇습니다. 또 한 분의 정말 월드스타가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.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에 국한된 인기라기보다는 예? 진짜 지구촌의 모든 인기를 끌어오고 계신 분 아닙니까? 지난번 강팀장 예고를 보면 일단 출연 자체가 기적이다. 이거는 기적이다. 저는 모르겠어요. 이거 뭐 누굴까요? 이때 예상을 해보면 이병헌 씨 아닐까라 생각이 드는데요. 특별 스페셜 게스트로 이병헌 씨가? 이병헌 예. 지난번에 통한 배용준 씨. 지난번에 했잖아요. 그래. 배용준 씨. 자, 화이팅 할게. 보시오.